어디서부터 뭔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복잡 다양하고 진짜 복잡 다양. 궁금한 걸 물어. 아, 전혀. 우선 신랑 사업 때문에. 되니? 네? 되겠냐고.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으니까 내가 답변을 주는 거야. 네 생각에는 되겠냐고. 되겠냐고? 아니, 잘 되겠냐고. 잘 됐으면 좋겠죠. 항상 불안불안이지. 네. 응? 되는 것 같은데 까먹고, 까먹는 것 같으면서 벌어오는 건 없이 계속 족족이. 남편이 장남이야? 일남 응. 사녀. 장남이잖아. 네. 부모님들 덕이 있어서, 그나마 부모님들 그늘이 있어서, 그나마 묵고 사는 거고, 남편이 그럼 그 경기도 이천이 본이야? 그쪽에. 완도, 아, 전남 전라도 완도? 완도서. 그래도 부모 그늘이 있어서 부모 덕이 있어. 덕이 있다는 거는 집안에 대대손손 유산이 조금씩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라는 거지. 그 덕에 사업이네 뭐네 하는데, 봐봐. 우리 기준님은 토끼띠라 했잖아. 네. 우리 남편은 지금 뭐야, 돼지띠고. 그럼 우리가 해묘미라 해서 삼합이야. 그치? 그럼 궁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 근데 못 맞는다고 하기보다는 궁합이란 건 간단해.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거든. 응?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을 해. 그러면 재복이 많고 영업 같은 거 그런 게잘 돼야 되지. 그런 복을 와이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남편이 항상 보면은 좀 급하고 성격도 급하고 와일드하고. 근데 술안 먹으면 세상 사람 좋아. 응? 그런데 와이프도 그거에 부창부서 해준단 말이야. 그럼 남편이 왜 술을 먹을까? 뭔가 불안하고 안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도 안 펼쳐지니까 하는 거거든. 그 먹다 먹다 보니까 이제 이 면이 들어서 이제 무조건 밥 먹으면서 한 잔씩 해야 되는 결국 이제 해 떨어져서 먹는 건 이제 과음이 되겠지. 서로 재살을 깎아먹는다는 표현을 듣게. 재산요? 재살. 재산? 자기살을 깎아먹는 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 좋게 해주고 싶은데 남편한테 바가지 긁게 되고. 응? 성질 내게 되고,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살을 날리고, 험한 소리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럴까? 어쨌든 남편이 서너 살 많잖아, 나이로 봐도. 근데 어쩔 때 보면 너 되게 우리 기준 본인 눈에 볼땐참 철없이 보일 때도 많을 거야. 응? 그런 게 보이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는 거지. 우리는 서로 모든 사람들이 몸주신이 있어. 자네한테도. 자네한테도 나는 신을 네. 섬기고 있잖아.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자네는 섬기고는 있진 않잖아. 나처럼 부채방으로 안 들었잖아. 근데 자네는 무당급이야. 무당급. 거의 우리가 직감이 세다는 거죠. 가물이라는 거지. 가물. 가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구구난 팔자가 세다는 얘기거든. 풍파도 많고 사연도 많고, 응? 오르락나락 이것도 많고 감정의 기복도 많고. 세다는 얘기야. 남편도 세. 근데 남편이 자네보다 덜 세. 남편이 약해. 저도 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어떻게 보면 자네가 남편을 남편이 치이는 거지. 자네한테. 이해가? 모르긴 몰라도 떡 냄새가 나는 거 보면은 어디 우리네 같은 데 가서 옛날엔 굿도 좀 했는 거 같아. 점도 많이 보러 다닐 거고. 유명한 데는 다 쫓아다녔지. 그래도 답답하면 갔죠. 그러면서 왜 용군에는 무료 점사 신청해가지고 돈안 내고 와서 보려고 그래. 응? 돈 비싼 데도 많이 쫓아다니면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남편이 치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맨정신엔 자네를 이기지 못하다가 술이란 존재가 왔을 때그 힘을 빌어서 자네를 이겨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부딪힘이 있는 거거든. 왜 그럼 남편이 약하냐? 남편은 가물까지는 아니야. 자네처럼. 우리가 신가물, 신가물 하잖아. 네. 신가물이 자네야. 그게 자네한테 치이는 거지. 걔지 자네 앞에만 가면 쫄리는 거야, 남편이.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나는 그냥 이 집안의 아들이고, 한 장남이고, 니한테는 남편이고, 애들한테는 아빠고. 그런 게 있지만, 괜히 이렇게 가면 주눅 드는 거 있어. 아닌데요, 엄청. 큰 소리는, 그러니까 주눅을 드는 게 인정을 안 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이해가? 본인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큰 소리를 치고 너는 여자고 나는 남편이고 난 가장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막 옛날 가부장적인 걸 네. 하는데 그 사람의 남편의 속마음은 너한테 치인다. 그래요? 몰랐네. 애들도 언니, 동생 이런 서열이 이 서열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는 건 뭐야? 엄마인 자네가 제대로 애들 가정교육 제대로 안 시킨 거 아니요? 자네부터 서방 알기를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네 마음대로 네 성격대로 다 하다 보니까 딸놈들도 똑같이 언니가 언니 구실 제대로 못하고 동생이 언니 되려고 하고 막내가 최고 어른 되려고 하고 니네 집안 정말 이상하다니까? 니가 소위 얘기하면 뭐라 그래 남들이? 콩가루라고 그랬지? 너도 그런 거 남들 하는 거 보면 못 보면서 니가 정작 그러고 살고 있잖아. 왜 그러겠어? 콩 심는데 콩 나는 거야. 자네가 세다 보니까 자네 아이들도 다 세게 나오는 거야. 알겠는가? 간단한 이치야. 그러면은 얘기했잖아. 자네부터 여기 또 다른 자네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걸 직성, 몸주라고 하거든. 아이들도 똑같이 이게 다 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네 남편이라면은 마누라 있고 토끼 같은 놈들, 딸년들이 세 명이 있어. 그럼 여자 네 명하고 내가 사는 거야. 나는 매일매일 행복해야 돼. 왜? 마누라는 밥 주지, 사랑해 주지, 딸내미들은 용돈 달라고 착착 앵겨서 나한테 뭐 아부들. 난 매일매일 기쁘고 되게 행복할 것 같거든. 내가 만약에 자네 남편이라면은. 근데 자네 집은 안 그래. 자네 남편하고 딱 막내는 막낼 거야. 응? 막내가 제일 많이 대들 것이고 아빠한테.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앵길 것이고 큰딸은 큰딸 나름대로 노력은 해. 살 같은 게 정이 있으니까 처대라서 그런지. 그 외로는 시끄러운 게 다 반사야. 자네는 그 전에 우리네 애들한테 가서 구치나 뭐 똥냄새가 나는 것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배앓이를 하잖아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네. 근데 내가 배앓이 할 때 그 진통제를 먹어야지 소화제를 먹는다면 그게 효과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치? 네. 정성 드린 게 분명히 무슨 정성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성 덕은 있었을 거야. 다른 것 쪽으로 좀 편안해지고 나아진 거 있었는데 자네는 지금 쉬운 말로 남편이 51살 이제 내년 52이 되고 자네가 지금 48이 되는 형국인데 운이 넘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기했지. 남편의 운도 중요해. 남편도 내년부터는 돼지띠가 괜찮아. 근데 마누라 운세에서 9년을 깎아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저가 깎아먹어요? 운 그 10년짜리 운 들었는데 10년짜리가 운 들은 게 지금 사라지면서 사라진 운이 9년짜리가 악재로 바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더 좋아야지 왜 악재로 바뀌어? 그리고 또 하나 망신과 부조리 쫓아와. 저요? 항상 행동 조심하고 이렇게 수전이 사나울 때는 그런 말 있지. 내 운세가 사나울 때 남의 집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매지 말라고. 똑바로 하고 살아. 여기까지만 얘기해 줄게. 쉬운 말로 도덕과 윤리라는 거 있잖아. 죄 짓고 살지 말고.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신들이 있는 거 알잖아. 신들이 있는 거 알잖아. 그치? 그분들이 봤을 때 잘못됐다는 건 너도 느끼고 모두가 아는 거야. 구설도 쫓아오고 망신도 쫓아오니까 항상 조심하고. 자네부터 자네 운이나 자네의 신기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죽여놓고 자네 운도 받고 두루두루 다 잘 돼. 남편 탓하지 말고 애들 탓하지 마라. 자네 탓이니까. 여기까지.